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주 음식 중에서요. 이제 생선을 쪄서 올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생선을 쪄서 올리실 때는 이런 반건조 생선이 좋습니다. 아니면 생물을 올리시면 떠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잘 부서지거든요. 근데 제수용 주문하시면 큰 게 옵니다. 이거는 가자미고요. 이거는 볼락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열기죠. 그리고 이거는 민어조기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좀 크죠. 한 40cm. 이거는 이미 비늘도 다 벗겨서 반 건조 된 거고요. 가위로요. 지느러미를 일단 다 잘라줍니다. 꼬리는 이만큼만 깔끔하게 자를게요. 자, 여기도 잘라주면 돼요. 손질할 거 다 해서 찌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집안 가풍에 따라서 지느러미를 살려야 되는 집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. 여기 소금 간도 이미 다 돼 있고요. 손질만 해서 찌시기만 하면 돼요. 깨끗하게. 콜로 씻으셔도 되고요. 손으로 이렇게 씻으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기침 다 올라요. 물기를 한번 닦아주시고요. 식용유입니다. 식용유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. 그러면 좀 윤기나게.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찜기에다 찌시는데요. 그냥 이렇게 찌셔도 돼요. 종이 호일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찌시면 이렇게 꺼낼 때 부서지지 않고 꺼내기 좋습니다. 코다리 찌실 때는 필히 종이를 쓰셔야 돼요. 코다리는 잘 부서지거든요. 이렇게 종이를 얹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찜기 준비해 볼게요. 가자미도요. 지느러미를 이렇게 다 식용유를 발라줍니다. 맨손으로 하시면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 끼시거나 솔로 하시거나 하시면 돼요. 자, 식용유 이렇게 바르고요. 지금 여기 열기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. 이렇게요. 바닥에 안 깔고 찌셔도 돼요. 이게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다 손질 다 했고요. 이제 씻어서 키친 타월로 물기를 다 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찌는데요. 지금 저는 생기가 작거든요. 이런 식으로 약간 굽혀서 뚜껑을 덮어서 하겠습니다. 찌는 시간은 총 한 끓고 나서 10분 정도 찌면 됩니다. 제 찜기는 이렇게 3단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갈수록 약한 고기를 올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찌는데요. 굵은 생선은 10분 찌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가자미는 얇고 열기 좀 작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한 7, 8분 정도 찌면 될 것 같습니다. 열기와 가자미는 조금 더 일찍 꺼내야 되거든요. 8분 정도 되는데요. 먼저 꺼내겠습니다. 열기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종이만 여기 살짝 드러내면 되거든요. 그래서 가자미도 그렇고 이대로요. 식혀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뚜껑을 많이 덮어서 몇 분 더 끓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강불로 10분 쪘거든요. 불 끄고요. 완전히 차갑게 식혔습니다. 머리가요.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. 이쪽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. 가자미가 제일 반질반질하고 이쁘네요. 저희 집은 또 코다리도 쪄서 올리거든요. 그러면 종이 호일을 깔고 코다리를 얹어서 찔 때 잘 드러내셔야 돼요. 코다리는 진짜 가늘고 길고 잘 부서지거든요. 생선찜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